46쪽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A.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다음.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급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원급 비교라고 하죠. 너의 안경은 내 것만큼 멋져. 그래서 as 원급 as.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as는 so로 바꿔 쓸 수도 있다. Your glasses are so nice as mine.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glasses 대신 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민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Anne's hair is longer than Yuri's. Dan이 있으니까 이런 비교를 보고 무슨 급 비교? 그렇죠. 비교급 비교라고 하고 누구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Anne의 머리카락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 Anne's hair is longer than Yuri's.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넌 I think hot dogs are better than hamburgers. 마찬가지 Dan이 있으니까 이런 비교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교급 비교. 다만 굿이니까 굿의 비교급은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굿, 베터, 베스트다. I think hot dogs are better. 내 생각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네요. 내 생각에는 핫도그가 햄버거보다 더 나아. 오케이, 민규. 오케이, I think that Russian is the most difficult language. language in the world. 그래서 또 의견을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뭐가 어떻다고 생각한대요?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다. In the world.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러시아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러시아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Think that Russian is.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러시아 전공한 친구도 있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스파시바. 뭔가? 스파시바가 뭐예요? 몰라요? 스파시바가 뭐예요? 고맙다는 뜻이죠. 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가 더 어렵습니까? 다른 거 배워봤어? 오케이. 영어, 이거 전부 다 이제 라틴어에서 온 언어들이거든요? 라틴어를 베이스로 해서 뭐, 영어도 나오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는 좀 다르긴 한데, 뿌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서로 영향은 있긴 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 중에 영어가 제일 쉬운 편이에요. 자, 이들 언어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단어마다 다 성별이 있어요, 단어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책상도 성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자도 성별이 있고. 그래서, 영어는 그냥 다 덜을 쓰죠, 그냥. 영어는 다 덜을 쓰는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there를 쓰고, 어떤 건 d를 쓰고, 이상한, 더 대신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돼서 좀 복잡합니다. 영어가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은 in the world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4번은 in the world. 세계에서란 표현을 보이죠. 또는 뭐, 이 in the world 대신에 모든 언어들 중에서로 바꾸면 뭐, 어떻게 할까? of all, 그쵸? languages. of 플러스 복수명사. 누구누구들 중에서 또는 in the world처럼 어디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건 최상급 표현이 어울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는 것들 맛보기로, 몸풀기로 A 프로 봤고요.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ne is 70cm tall. Robin is 170cm tall. 둘이 키가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Anne is as Robin. 그렇죠. 둘의 키가 같으니까 이럴 때 무슨 급 비교를 하면 되겠다? 원급 비교의 뜻이 뭐기 때문에 N은 로빈만큼 키가 크다.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만큼 뭐의 뜻이에요. 고난다고 썼는데 고난도 한번 볼까? Yoon's rocket is more expensive than Kim's. 뭐 라켓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 씨가 갖고 있는 라켓이 더 비싸대요. 김 씨가 갖고 있는 거. Bucks rocket is as expensive as Kim's.
박씨의 라켓은 누구 것만큼 비싸다? 김씨 것만큼 비싸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몇 개가 비교 대상입니까? 그렇죠, 세 개가 비교 대상인데 여기에 보면 끝에 보면 of the three가 보이죠? of the three의 뜻이 뭐겠어요? 셋 중에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먼저 무슨 급 비교다? 그렇죠, 최상급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최상급은 자, 이거 전에 비교급이라든지 비교급과 원급 먼저 얘기했어. 비교급이나 원급은 몇 개를 비교할 때 쓴다? 그렇죠,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죠. 하지만 최상급은 몇 개?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니까 윤스 라켓 is the 그렇죠, most expensive of the thr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뭔가 틀렸대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민규, This is This is the best school in the country 라고 해야 되죠. Goodest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은 뭐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하면 되겠네요. 뭐 시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나라가 좋겠네요. 이곳은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 그렇죠, 지금 원급 비교 앞에 있는 as delicious 할때 as는 so delicious 할수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누구누구만큼 누구누구처럼 이란 뜻이기 때문에 as를 써야지 so를 쓰는 게 아니죠. 토마토 수프가 뭐 버섯 수프만큼 맛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습습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 와우, mushroom one 이렇게 쓰겠죠. The soup was as delicious as the mushroom one.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람. 그쵸, 이렇게 해야 되죠. This backpack is heavier than the others. 이 등에 메는 가방이 더 무겁다.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이 등에 메는 가방이 다른 것들보다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해 나눠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heavier라는 무슨 급 비교가 나왔으니까 비교급 비교가 나왔으니까 than을 써야지 to가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애슬릿. Every is the youngest athlete of all. 애슬릿이 뭐예요? 어린이다, 애슬릿. 청소년이다. 티네이저다. 애슬릿, 아무도 몰라요. 애슬릿은 운동선수죠. 애슬릿. 이제 중이면 애슬릿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이 기본 단어예요. Barry is the youngest athlete of all.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번이 틀린 이유는 최상급 표현인데 도를 쓰지 않아서 틀린 거죠, 지금. 뭐 모든 선수들 중에서 에덱이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This backpack is heavier than the others니까 이거 같은 표현인 뭐? of all 하면 되겠죠. This backpack is the heaviest of all.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해 놓은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C도 뽑아왔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AB, 뭐에 몇번 틀렸나요? 틀린 거 없나요? 뭐에 몇번 틀렸나요? 틀린 거 없나요? 오케이, 뒤로 갑니다. 자, 밀가루는 눈처럼 하얗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밀가루랑 눈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말, 밀가루는 눈만큼 하얗다라는 것은 무슨 급 비교죠? 그렇죠, 원급으로 비교하는 거죠. 밀가루의 하얀 정도와 눈이 하얀 정도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Flower is as white as snow. 그렇죠, as white as snow 하면 되겠죠? 뭐 여기 앞에 있는 as는 so로 바꿔 쓸수 있을 테고요. Flower is so white as snow. 오케이, 그 다음 2번. 그녀는 그녀의 오빠만큼 화나지는 않았다. 일단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그녀는 비교 대상인 누구만큼? 그녀의 오빠만큼 어떻진 않다. 화나지는 않았다. 시제는?
과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고 무슨 비교라 하죠? 그렇죠. 비교급 비교라고 하죠. 무슨 원급입니까? 누가? 누구랑 누구가 같은 정도로 화나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 비교죠. 됐습니까? 잠깐만. 그녀는 그녀 오빠만큼 화나지는 않았다. 아, 이거 원급 비교네요. 그쵸? 원급 비교네요. 그쵸? 그러면 그녀는 화나지 않았다. 그렇죠. She was not as angry as her brother. 이거네요. 미안합니다. Was not as angry as her brother. She was not as angry as brother. Her brother. 자, 그런데 이건 사실은 형태는 지금 무슨 급 비교지만 원급 비교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어디서 배웠죠, 이거. 그렇죠? 그녀는 그녀의 오빠만큼 화나지 않았으면 누가 오빠가 더 화났다란 얘기하고 똑같죠, 이거.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상자다. 누가, 이것이 뭐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뭐다, 가장 가벼운 상자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무슨 급 비교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최상급 비교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가장 가벼운 박스야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is the lightest box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lightest box. 그 다음에 모든 것 중에서 of all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lightest box of all 하면 되겠죠. 예? 없습니까?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오빠만큼 화나지 않았다는 she was not as angry as her brother인데 다른 표현은 요거 여기다 쓸게요. 다른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Her brother is입니까? Was angrier than her 하고 왔죠. Her brother was angrier than her. 있습니까? 자, 봅시다. 아, 그랬습니까? 내가 보통 뭔가 글씨가 완전히 I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썼던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크게 틀린 건 아니고. 이번에는 뭐, E는 이거를 그냥 단어 몇 개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힐, 이 정도만 보여줬으면 좀 어려울 텐데. 다 있습니다, 그쵸? 누구는, 언덕은 누구만큼? 산만큼 높지는 않다라고 했죠. 산만큼 높지는 않다. 언덕과 산을 비교하는데 이런 비교를 보고 무슨 급 비교라고 하죠? 그렇죠. 원급 비교로 내용은 뭐야? 내용은 비교급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형태는 문법적인 단어와 이런 것들을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은 비교급 비교죠. 오케이. 그래서 언덕은 만큼 높지는 않다. Aren't as tall 하면 되겠죠. 아, so가 있네요. so밖에 없어요. Is aren't so tall, as tall. 누구? As mountains. 그렇죠. 이거 좀 이따 또 딴 표현 해보라 그러겠죠. Is aren't so tall as mountains. 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뭐랑 비교했을 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급 비교라고 한다? 그렇죠. 비교급 비교죠. 시제는 과거죠. 그럼 나는 더 일찍 일어났다? 그렇죠. I got up earlier. I got up earlier. 평소보다 than usual. 저 I got up earlier than usual. 자, 이런 표현 than usual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습니까? 되게 많이 쓰이는 비교 표현 중에 하나예요. And the bus arrived earlier than usual.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뭐 the bus arrived 더 늦게는 뭐죠? 더 늦게 늦은 late 늦게
그렇죠. 둘다 레이시오. 그럼 더 늦게 later. The bus arrived later than usual. 하면 버스가 평상시보다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뜻이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누구는 고래는 어디에서네요. 어디에서 할 수도 있고 누구 들 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죠. 그러면 옴 복수명사야, 인 단수명사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동물이다. 내용이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고래는 가장 큰 동물이다. Is the largest animal. 하면 되겠네요. Whale is the largest animal. 가장 큰 동물이다. 좋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만 쓴대? 어디에서? In the ocean.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ocean.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아까 걸로 돌아가서 1번. 내용은 원급이지만 비교급으로 바꿔보겠죠. Hills aren't so tall as mountains는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Mountains are taller than hills. 라고 왔죠. 그렇죠? Mountains are taller, higher. tall을 쓰는 건좀 어색해. 근데 얘들 왜 tall로 비교하나? high로 비교해야지. Mountains, 어쨌든 뭐 써있는 대로 하면 Mountains are taller than hills 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이제 좀 아이들 틀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쉬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 46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중1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46쪽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니까 그리고 이제 51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3 때까지 배우게 될 정도의 수준이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또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오케이. 에이. 바르게 말이 되도록 연결하래요. 그렇죠? 1번 민규 하면 되겠네. 그렇죠. His room is twice as large as mine.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Sally became as soon as possible. 다음은 3번. The older I got, the happier I am. 다음. 아, please send this letter. The happier I am. 오케이,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His room is twice as large as mine. 뜻은 그의 방이 몇 배, 그죠? 내 것보다 두배더 크다 하고 있죠. 이걸 보고 일단 무슨 비교를 사용했으며 원급 비교를 사용했는데, 원급 비교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런 걸 보고 무슨 수사라 그랬더라? 그렇죠. 배수사를 사용했죠. 그렇죠? 결국 비교는 뭐,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누구 방이 더큰 거야? 히스룸이 큰 거야? 마이룸이 큰 거야? 그렇죠. 히스룸이 몇 배만큼 크다? 두 배. 그럼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그의 방이 내 방보다 그냥 더 크다 하면 히스룸 이즈 larger than mine.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단순히 더 크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몇 배라고, 몇배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His room is twice as large as my room. 아, twice as large as. 이 표현을 익혀두면 다른데 패턴처럼 쓸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Twice as large as. 날씨가 미쳤어. 그렇죠? 날씨가 미쳐가지고 오늘은 10도였는데, 아, 어제는 10도였는데 오늘은 20도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지?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yesterday고 이게 today다. 해볼까요? Today is twice as hot as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 사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즘 일기예보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일기예보 보면 뭐 며칠간 뭐 일주일간 미리 예보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어제 일기예보 확인했어. 그러면 목, 금, 토, 일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어제 뭐 일단 36도 돼 있더라고. 근데 금요일 날이 35도 돼 있었어. 그다음에 토요일은 32도래.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요일은 다시 35도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내가 어제 방송했을 때. 그래갖고 아씨 내일은 그래도 1도 내려갔어 이랬어.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얘가 숫자가 바뀌어 있어. 뭐로 바뀌어 있게. 다시 36대 있다가 뭐좀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37대 있다가 이러더라고. 얘또 내일 눈 떴을 때 36이랑 37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니까 날씨가 조금 굉장히 힘든 날씨. 자, 그 다음에 2번. Sally became as soon as possible. Sally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아니죠. 일단 순한 상태가 된 거죠. Sally는 순한 상태가 되었다. 뭐랑 비교했을 때? 가능한과 비교했을 때 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Sally가 순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Sally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Possible이라는 녀석과 비교했을 때 Sally는 Possible만큼 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Sally became fatter and fatter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되겠죠. Sally became fatter and fatter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점점 더 뚱뚱해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 Sally became fatter and fatter의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었죠. 비교급 and 비교급.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포커스 제목이 뭐였더라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그때 배웠던 거. 비교급 and 비교급 특징이 뭐예요?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Sally became fatter and fatter. 점점 더 뚱뚱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 이거 해석, 다음, 이거 해석 뭐야?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 해석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진다. 이 포커스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됐습니까? The older I get. 자, 더 비교급은 왜 특이합니까? 자, 비교급은 원래 더를 쓰지 않죠. 그렇죠. 더를 쓰는 건 무슨 급이에요? 최상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래서 문법 제목이 따로 있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잖아. 그렇죠.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As I get older, 쉼표.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as I get older, while I get older.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뭐 해진다? 행복해진다. 이거 하면 되잖아. 난더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As I get older, I am happier.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때 뭘 배웠는지 다시 떠올려 보란 말입니다. As I get older, while I get older, I am happier.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져요. 이거를 여기 비교급 있고 여기도 비교급 있네. 이렇게 돼 있는 문장, 이렇게 써 있는 문장을 이렇게 써 이런 형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에 접속사 있죠. 그렇죠? 비교급 있고 또 비교급 있죠. 그러니까 뭐 할수록 뭐 하구나. 그래서 얘 없애고 the older I get The happier I am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send this letter. 뭐 해달란 뭐 부탁하고 있네요. 뭐 해달래요? 이 편지 좀 보내줘. 내가 더 행복해질수록. 이게 아니고 뭐겠어요? 편지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렇죠. 가능한 빨리죠.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A 틀린 거 틀린 거. 왜 틀렸어요? 네? 네? 왜 틀린 거야? 사실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안 했다. 원래 몰랐던 것 같다. 그럼 이제는 알게 됐네. 이제는 알게 됐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다음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그래서 It's getting 그렇죠. hotter and hotter. 포커스 제목은? 그렇죠. 비교급 and 비교급 해놓고, 이거.
됐습니까?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감하죠. 계속해서 다음. 더 longer she waited, the angrier she became. 이뭔 소리예요? 아, 내가 화가 나는 거. 오케이. 그녀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점점 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화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더. 그렇죠. The telephone is one of the most useful inventions. 여기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오케이. Twice larger than the old one. The new book is twice larger than the old one. 자, 지금은 무슨 급 비교되어 있습니까? 4번. 비교급 비교죠? 오케이. 그렇죠. 이게 원급으로 할수 있죠. 아까도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새 보트가 몇배더 크다? 두배더 크다. 옛날 보트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아, 이건 바로 가봅시다. 원급 비교로 바꾸면, The new boat is twice as large as. 아까도 했잖아요.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Twice as large as the old one. 그래서 이거를 뭐처럼 익혀두자 그랬어 내가 패턴처럼 익혀두자 했죠. Twice as large as. 그렇습니까? Twice larger than. Twice as large as. as는 뭐 앞에 붙여야 돼요? 형용사나 부사 앞에 붙여야 됩니다. as twice가 아닙니다. Twice as large as.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통째로 외워야 될게몇개좀 있어요. 알겠습니까? 배수사를 썼을 때, 뭐, as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twice as large as.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참, 요거 해야 되겠죠. The longer she waited, the angrier she came. 그래서 얘네는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더라? 잘 모르겠으면 저 복사는 as를 쓰면 as she 그렇죠. waited longer. 쉼표. She became angri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비교급 있네. longer 있네. angrier 있네. 아, 이런 표현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하는 시간. The longer she waited, the angrier she became. 맞습니다.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의 특징은 좀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필요 없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특이한 점은 뭐가 필요 없다? as와 같은 뭐를 쓰지 않는다? 접속사를 쓰지 않죠, 지금. 접속사 없잖아. 접속사 없이 몇 문장이 하나 됐어? 두 문장이 하나 됐다는 특이한 점도 있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틀린 거?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C로 갑니다. 다음 미출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 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Mary cried for help as loudly as she can 하고 있네요. 그래서 can을 뭐로 고쳐야 되겠다? could로 고쳐야 되겠다.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얘랑 뭐 시켜야 된다? 그렇죠. 시제일치 시켜야겠죠. 자, 근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좀 이따. Mary cried for help as loudly as she could. 자, 해석 되죠?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is CD player is three times as expensive as twice as large as 하고 같은 어순이죠. three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이 CD 플레이어가 몇 배만큼 더 비싸다? 세배더 비싸다. that one 저것보다.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워서 알죠. 그쵸. 배워서 알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자, 어떤 글이 쭉 있습니다. 어떤 글이 쭉 있는데, 글을 쭉 있는데, 요런 표현이 한번 나왔어. 요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가격이 10달러다라고 가르쳐줘요. 그쵸? 지금 다 알죠? 쉽죠? 이거 10달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윗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래서 디스 CD 플레이어는 30달러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10달러고 이게 3배만큼 비싸다니까 이게 30달러라는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사를 사용한 비교 표현도 잘 알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배만큼 더 비싸니 뭐다? 3배만큼 더 비싼 3 times as expensive as 어떤 as 어찌 as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됐습니다. 이런 게 여기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뭐 다른 표현은 얘가 더 비싸니까 이걸 비교급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얘의 비교급은 뭐예요? 그렇죠. 그걸 쓰면 This CD player is three time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Three times more expensive. 세배더 비싼. Three times more expensive.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나왔네요. He is one of the best teachers in our school. 그렇죠. 그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중 하나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해수면서 복수형. 다음에 No other river in Africa is as long than the Nile. 아니고 as long as Nile이겠죠. No other river in Africa. No other river in Africa is as long as the Nile. 뜻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떤 강도 뭐만큼 길진 않다. 나일강만큼 길지는 않다. 무슨 급 비교했지만 원급 비교했지만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은 비교급입니까? 최상급이죠.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 최상급 비교로 같은 표현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1번 뭐 주문한 게 있었죠? 됐습니까? 주문한 음식 다 됐나요? 1번 주세요. 이제 그러면 주문한 음식 주세요. 아무나 주세요. 이렇게 뭘 주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식당 망하겠네. 그렇죠? 내가 뭘 주문했어요? 메리는 도와달라고. 그렇지. 울었다가 아니고 cry for. 내가 지금 이거 해석 왜 시켰냐? cry for를 제대로 해석하는지 보려고. cry for는 간절하게 요청했다 하다란 뜻입니다. cry for. 울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cry 하면 울다만 생각하는데 cry for 하면 간절히 요청하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며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Mary cried for help. 메리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s loudly as she could. 그녀가 소리 지를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시끄럽게.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단 말이죠. Mary cried for help as loudly as she could. 1번은 사실은 이거는 일치라는 문법에 들어가야 될 문제를 여기다 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일치죠, 일치건. 시제일치. 그러면 다시 돌아 4번. 주문한 음식 다 되었나요? 아직 안 됐어요? 1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다 됐습니까? 아, 예, 땡. 네, 음식 주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아, 지금 형태는 뭐다? 원급 비교인데 내용이 뭐다? 최상급이니까 최상급으로 표현해달라고요. 네. 같은 문장이 되도록. 조건 첫 번째 4번에 써 지금 현재 No the river in Africa is as long as the Nile와 내용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최상급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The Nile is the longest river in Africa.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주문한 음식 내가 왜 바로 안 물어보고 좀 이따 물어볼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에서 틀린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D에서 이제 틀린 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Let me know the results as soon as you can 하고 있죠. Let me know th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좀 이따가 해석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해석시키는 이유는 Let me know를 제대로 해석하는지 보고 싶단 말이죠. Let me know th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다음. 2번, 미셸이네요. 미셸 is the youngest musician of all. 미셸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젊은 뮤지션이다. 인데요. 자, 이거는 답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고난도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고난도네요. 이게 뭐가 고난도야, 이거 쉬운데, 그치?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찍는 사람이 잘못 찍어서 여기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결국은 미셸이 모든 뮤지션 중에 가장 젊은 뮤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상급을 다른 형태로 해서 표현해 보란 말이죠. 답은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칸만 이렇게 안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이거 말고 미셸을 시작해 갖고 어떻게 해도 가능. 잠깐만 문서 좀 해서. Michelle is the youngest musician of all와 같은 뜻이 될수 있는 거 나온 김에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 표현은 최상급인데, 내용, 그러니까 문법적 형태는 다르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No, the musician is as young as Michelle. 그 어떤 뮤지션도 미셸만큼 젊진 않다. 또 가능하죠? 네, 또. 이거 한 명이 다 해. 아하. 아이고, 참. 스펠 다 타도 더럽게 못 치네. Is younger than. No, the mission is younger than Michelle. 이것도 가능하고. 또. Michelle is younger than any other musicians야, musician이야. 그렇죠. Michelle is younger than any other musician. Than, 내가 뭘 외우라고 그랬냐면,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거 외우라고 한거 기억납니까? Michelle is young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복수명사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치사하죠.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또 뭐가 가능하니? 뭐라고? In 뮤지션? 좋아요. So, nice try.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Michelle is as young as no other. 이건 가능하죠. 그 어떤 뮤지션만큼, 아,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안타. 이건 젤리를 갖다 뜻이네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젤리를 갖다 뜻입니다. 그 어떤 뮤지션만큼 어리지 않다는 뜻입니까? 미셸이 젤리를 갖다 뜻이네요. 그렇습니까? 영어로, 그건 가능하겠지. As old as.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답은 뭐겠어? 세 번째 거죠. Michelle is younger than any other musician. Michelle 미셸이 더 어려워요. 누구보다 than any other musician. 자, 여기에 유일한 힌트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라는 거? 게다가 뭐라는 거? 이게? 그렇죠. 이게 단수라는 힌트. 그러니까 두 가지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는 위, 원래 문장이 뭐라는 거? 최상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단수라는 거. 미셸을 그래서 영 미셸 이제 영어 내는 any other 단수명사를 쓴 거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난이도가 좀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꼭 익혀두세요.
두 배만큼 큰. Twice as large as.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다음, this stone is three times as heavy as that one. 이 돌띠가 몇 배만큼 더 무겁다? 세 배만큼. 그래서 세 배만큼 더 무거운 이것도 익혀야 되겠죠. 세 배만큼 더 무거운 three times as heavy as. three times heavier than과 같죠. three times heavier than. three times as heavy as that one. 이 돌과 저 돌을 비교했을 때이 돌이 세 배만큼 무겁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this stone is three times 그렇죠. heavier than that 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 형이 또 또박또박 쓰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뒤에서 틀린 거 2번 또 마찬가지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교급 younger than any other 단순화 그럼 1호 갑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어디에서입니까? 누구들 중에서입니까? 어디에서죠. 그러니까 인 단수명사죠.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다. 그래서 이거를 영 엉망진창으로 했는 친구 해볼까요? 뉴욕 is the biggest city on the world. biggest city cities of one in the world.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자, 뭐뭐 둘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다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뉴욕 is one of the 최상급 뭐 biggest cities in the world.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New York i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었죠. 자, 포커스 제목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였습니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나 나는 로미오를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볼까요? The more I got to know Romeo, I liked him. 안 되겠죠. The money, the more. 나는 그를 좋아했어. I liked him. 이건 좀 이따 내가 뭘 시키겠죠. 그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한두 분, 장사 한두 분 합니까? The more, 그 다음에 get to do 보이죠? get to do, get to do. get to do는 점점, get to do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get to do. 내가 점점 알아가게 될수록, the more I got to know Romeo, the more I liked him. 그럼 계속해서, 이것은 그 미술관에서 다른 어떤 그림보다 더 귀하다. 누구는? 어디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어떻다? 네, 그래서 내용상 딱 봐도 무슨 급 비교? 그렇죠, 비교급 비교. 그러면 비교급 비교인데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최상급인 거죠. 이 그림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is more valuable than any other.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거 쓰는 거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에 이 문제의 힌트가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뭘 표현했다?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표현한 거 똑같죠. 그렇죠? This is more valuable than any other painting in the gallery. any oth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도 그거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까, 이번? 네. As I got to know Romeo more, I liked him more. 하면 되겠죠. I liked him more. As I got to know Romeo more, 내가 점점 더 Romeo를 알아감에 따라
as 대신에 while 이런 거 쓸 수 있겠네요. 뭐뭐 하는 동안 while I got to know Romeo more 누가 알았어? I liked him more 더 좋아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주문은 음식 The most valuable painting in the gallery. 그쵸? This is the most valuable painting in the gallery.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개념 완성 확인 문제 풀어봤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어렵다. 뭔데 쉬웠습니까? 또 어렵다가 너무 쉬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뭐 할까봐? 선생님이 뭐 할까봐? 선생님이 뭐 할까봐 몇 개 틀렸습니까? 눈만 살아요.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크게 모르는 건 없는데요. 비교급 된 애니어도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규는 의외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됐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해했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 실전 테스트. 예, 금요일을 알치게 되겠죠. 오케이. 동명사 47쪽, 동명사 숙제 부분 3를 먼저 할까? 아니면 네, 리더스 랭킹? 리더스, 리더스.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아니, 둘 다 주먹이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먼저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하네요. 자, 그래서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랍니다. 주문한 음식은 다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We enjoyed playing 했죠. We enjoyed playing in the snow. 우리는 눈 속에서 논 것을 즐겼다. Enjoy니까 to play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얘기 뭐 다 너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도 되고 to watch birds in the tree도 됩니다.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만 뭐가 달라질 뿐? 뜻이 달라질 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음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둘 다 답 됩니다. 그렇습니까?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도 되고 to watch birds in the tree도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포커스 제목이 뭐죠? 그렇죠. 목적으로 쓰인 그러니까 포커스 제목에 부합하는 답은 뭐예요? Watching이 답이죠. 맞습니까?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근데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She is proud of winning 할 거. And 두 개 쓰는 거 아시죠?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뭐 해석 다 할 줄 아시겠죠. 좀 이따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The workers finished painting the fence 하겠죠. 그렇죠? Workers finished painting the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stop은 누구처럼? 그렇죠. 네? Enjoy처럼이죠. 맞습니다. 자 이 여기 stop 뒤에 ing가 왔을 때는 이 stop을 뭐로 바꿨어도 같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ne another죠.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ne another.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문했던 음식 one another하고 each other를 비교해라 그러는데 one another는 무슨 뜻입니까? 셋 이상 그렇죠. 셋 이상에서 뭐? 서로서로 이 뜻이죠. each other는 몇 명이서? 둘이서 서로서로요. 그러니까 one another, each other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는 뭔 뜻이에요? 새를 보려고 보는 것을 멈춰. 그거 내가 새를 보고 있다가 이 말이죠. 나무에 있는 새를 보고 있다가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일 때는 같은 말이 뭐죠? 그렇죠. I quit watching birds in the tree 하고 왔죠. quit의 3단 변신 quit입니다. I quit watching birds in the tree. 근데 stopped 뒤에 to watch가 왔을 때는 이때는 quit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 quit은 어디 가다가 이동을 멈추다는 뜻은 없죠. 하지만 stop은 가다가 멈추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I stopped to watch birds in the tree의 뜻은 뭐예요? I stopped. 내가 뭐 했다? 가던 길을 멈췄다. To watch birds in the tree. 나무에 있는 새를 보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인? why에 대한 대답인 무슨 적용법? 부사적 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 멈춘 의도죠. 가던 길을 멈춘 의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용상 둘다 가능하지만, 포커스 제목이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답은 watching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he is proud. 자, be proud of가 뭐예요? 그렇죠. 자랑스러워. 그녀는 웅변대회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 다음에 the villagers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로 갑니다. 다음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Andy left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다음 모르겠다. 그러면 닝유는 without finishing his lunch. 자, 리더스 뱅크 할때 내가 어떤 숙제를 낸게 있죠? 그쵸. Without doing 또 by doing 또 in doing 또 on doing. 그쵸? 그럼 without doing은 뭐겠어요? 그쵸. 뭐뭐 하지 않고서도 뭐뭐 하지 않고서. 뭔가 by doing은 거기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했던 거니까 on doing은 뭐야? on doing. 아, 제 시간. 그건 on time이고요. On doing, 하자마자였습니다. 하자마자. In doing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뭐 하는 동안. 예? 그게 하는 동안이죠. 뭐 하면서 뭐야, 정원을 걸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정원을 걷는 동안 노래를 불렀다.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In doing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on doing은 하자마자,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은 그렇죠, 뭐뭐를 함으로써.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뭐 by doing 나올 때마다 예문으로 듣는 건데요.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watching English animations. 그렇죠. 너는 향상시킬 수 있다. 너의 영어를 뭐함으로써? 영어 애니메이션을 시청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하지 않고서. 그러면 이 뜻은 잘했죠, 이거. Andy가 뭐 해버렸다? Left 해버렸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가버렸다. Without finishing his lunch. 뭐 하지 않고서 점심을 다 먹지 않고서. 됐습니까? 점심 다안 먹고 어디 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다음. Not thank you for forgiving. 아, forgetting. forget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봐도. Not thank you for forgetting me. 왜 이랬어? Not thank you for forgetting me. 그 다음에 3번.
Peter, 예. 네. Enjoy talking about sports. 똑바로 앉으세요. Peter and friends enjoy talking about sports. 4번. 너 children mind talking? 토킹이라고 했었는데 토킹 메디슨 토킹을 테이킹으로 바꿀 거예요? 약간 토킹이라더니 토킹이라더니 네가 토킹이라 했어 안 했어? 테이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ends gave up smoking. 오케이, 반갑습니다. 틀린 게 하나 보이죠? 그쵸? 몇 번에 틀렸어요? 2번에 틀렸죠? 그럼 2번 어떻게 바꿀래? 그쵸?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죠.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Not thank,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이거. Don't thank도 아니고. 고마워하지 마라! 라는 명령문도 아니고, 뭔데, 이거. Thank you. 고맙다라고 하죠. 고맙다. 고마운데, 자, 이건 선생님이 중요한 표현이라 그러면서 외우라고 한거 있죠. 뭐뭐 때문에 고맙다가 뭐예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뭐뭐 때문에 고맙다. Thank you for. 그럼 forget은, 있단데 뭐 나를 잊어줘서 고맙다는 아니겠죠? 나를 안 잊어줘서 고맙다는 뭐예요?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그리고 not forgetting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동명사에 not 넣고 싶으면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doing에다가 not 넣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죠? Thank you. 고맙다. For not forgetting me.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말이죠.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말이죠.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Not doing 해줘서 고마워. 안 해줘서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Peter and his friend. 피터와 친구들은 enjoy. 즐긴다. Talking about sports.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거. The children mind. 아이들이 뭐 한다? 싫어한다. Taking the medicine. 약 먹는 것. And husband gave up 했다. Smoking. 자, 이런 내용일 때이 gave up은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Stopped도 되고. 하나 더 있죠, 그러면. 그렇죠. Quit도 가능하죠. And husband quit smoking, stopped smoking, gave up smoking. 모두 같은 의미가 될수 있죠. 이거는 어디 가다 멈췄다는 뜻이 아니고, 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B에서 중요한 것들 몇개 나왔습니다. Without doing. 그렇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그다음에 Thank you for doing. 뭐뭐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잊지 않아서 고마워. 이런 것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동명사 파트. 다음 C. 나는 사과 먹는 걸 싫어하지 않아. I don't mind eating apples. 그렇죠? I don't mind eating apples. Mind는 doing만 좋아해. 아시죠? 그다음에 Peter는 말이죠. 누구는 Peter는 어떻게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 했다? 피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Peter가 갑자기 피했어요. Peter suddenly avoided.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거, talking to her. Peter suddenly avoided talking to her. Avoid는 doing만 좋아한다라는 걸 익혀보자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는, 수자는 언제, 오늘 밤, 무엇을 설거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 걱정한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고가 뭐죠? 그렇죠. Be worried about. 그래서 Susan is
그렇죠. worried about 전치사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이 와야 되겠죠. washing the dishes. 그다음에 worried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그다음에 이번엔 누구는 제임스는 무엇을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이번엔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거가 뭐예요? be afraid of. 그래서 제임스 is afraid of죠. James is afraid of 마찬가지 about처럼 전치사니까 수영하는 것 swimming in the river m을 두번 써야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C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다시 보면 mind doing, avoid doing 이런 것들 뭐 stop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practice doing, consider doing 아시죠? 이제 다 외웠죠? 아니, 좀덜 외웠죠, 그쵸? 다 외울 리가 없습니다, 그쵸? 자꾸 반복해서 keep doing, 이런 것들.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뭐, fail to d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4번은, 1, 2번은 동사 자체가 동명사만을 좋아하는 enjoy와 같은 녀석들에 대한 얘기였고, 3번, 4번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익혀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너는 너의 방 청소 끝냈니? 내가 주문 현재 완료를 해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Have you finished? 하면 되겠죠. Have you finished? Finished. 다음에 cleaning your room. 물음표로 끝내야 되겠죠.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그래서 끝냈으면 yes I have.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하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민규, 우리는 계획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We talking about 뭐 change the plan.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쵸. 이거 과거형이죠. 그쵸. 우리가 이야기했다. 무엇에 대해서 계획 바꾸는 거. 이거 바꾸는 것이죠. 그쵸. 바꾸는 것에 대하여. 그쵸?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이겠지. 그래.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talk about. 자, 1번과 2번 이런 장문을 시킨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면 1번은 finish라는 동사가 누구처럼 enjoy처럼 ing를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익히자는 얘기고 이번에는 talk about에서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익혀보자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풀어봤는데요. 몇 번이 어려웠나요? 뭐에 몇 번? A, B, C, D. 뭐 A에 1번, 뭐 A에 3, B에 3번. 뭐몇 번이 어려웠나요? 민규. 제일 마지막 거 어려웠다. 나머지는 괜찮았고. 또 B에 1번. Without finishing his none. 점침을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B에 1번 같은 경우에는 with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분하기죠. 포커스 15에서 구분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A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겠죠?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그 다음에 I gave up은 뭐겠어요? I gave up이니까 I gave up. 그렇죠. Fixing the computer. 난 컴퓨터 수리를 포기했어.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Shut 뭐 하다죠? Shut. 그렇죠. Shut up 이렇게 얘기하잖아. 입 닥쳐. 그래서 뭐문 닫는 거 싫으시겠어요 이 말이죠. 문 닫는 거 싫으시겠어요.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닫으세요 라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닫으세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 싫으세요 있잖아. 그렇죠. 아, 아니요 닫으세요가 아니고 뭐랄까 이렇게 말고 허락하는 대답. 허락하는 답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Would you mind sharing the door? 에 대해서
형은 좀 달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직역을 하면 싫겠습니까? 문 닫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 거 추가적인 학습해 보는 거고, I gave up fixing the give up은 enjoy처럼 enjoy family죠. mind도 enjoy family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enjoy라고 써 있는 통을 열면 mind하고 give up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케이 민규 마이 오케이 마이 패밀리 플랜 투고 캐나다. 플랜은 누구 패밀리다? 원트 패밀리고 마이 패밀리 플랜 나의 가족은 캐나다로 가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뭐 마이 이건 뭐 너무 마이 브라더 인조이즈 쿠킹 포 마이 패밀리. 오케이 나의 남자 형제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이한 내용이네요. Do you want니까 대표적인 Do you want to have lunch on the beach? 벤치죠. 벤치에 앉아서 점심 먹고 싶니?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했어.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에 대해서 허락하는 답변은 Yes입니까? No입니까? 그렇죠. No, I don't mind에 생략된 거니까 아니요, 싫지. 안 씁니다니까 no라든지 not at all 같은 것도 있습니다. not at all, not at all 하면 전혀 싫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죠. not at all, 전혀 싫지 않다. not at all, no 이런 것들이 of course not 이런 것들이 허락하는 답변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 되돌아보면 mind doing, give up doing, plan to do, enjoy doing, want to do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분하기 좋은데.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기. 자,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And finished writing이죠. And finished writing. Finish니까. Verb composition. Would you mind니까.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죠.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 그 다음에 John promised니까. John promised to bring, 그렇죠? to bring, to do죠. to bring her book tomorrow. John promised to bring. 그다음에 Emma decided니까 Emma decided to buy the kimchi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composition이 뭐든가요? 네. 구성. 그러면 구성일까요, 여기서? 물론 컴포지션을 찾아보면 구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구성이라는 뜻으로 쓰였겠어요? 컴포지션의 뜻이 구성만 있는 게 아니죠. 컴포지션 구성 작문 글쓰기. 그래서 애나는 그녀의 작문 숙제를 끝마쳤다는 얘기죠. Anna finished writing her composition. 그 questionary가 뭔가요? 설문지죠, 설문지. 여기서 외워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 선생님 놓쳤네요. 외워야 될거 하나 더 있는데 fill out입니다. fill out, fill out, fill out.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우리 뭐 관공서 가서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뭐 주민등록등본 띨라 그러면 form이 있죠. form, 있잖아. 뭐 주민등록 쓰고 해서 뭐 그런 곳에다가 글씨를 다 써내는 걸 보고 말한다. fill out, 작성해내다. 그러니까 fill out. 뭐 여기 주민등록 쓰시고요, 여기 이름 쓰시고요, 여기 주소 쓰시고요 이런 것을 하는 행동을 뭐라 그런다? fill out. fill out. 그래서 would you mind? 이거 지금 이말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겠어?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직업은 설문조사원이겠죠. 이런 막 종이 같은 거 나누면서 이거 좀 써서 주시는 거 싫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다 싫다 그러겠죠. 그니까 would you mind? 어쨌든 mind do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mind doing.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 이 설문지 좀다 써서 내시면 싫으시겠어요?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mind. 싫습니다. 이런 거 가겠죠. 그 다음에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promise to do, want to do, decide 누구처럼 decide to do, plan to do 그렇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정리해 보자. B 돌이켜 보면 finish in mind doing 좋아하는 것과 promise decide to do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칼질은 해놨죠. 제니퍼는 그러면서 연습했다. 오케이. 시제는 과거니까 제니퍼는 연습했습니다. 제니퍼 practiced. practiced. 그 한국 문장 말하는 것 saying the Korean sentence. 그렇죠.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그렇죠. practice는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한다. Jennifer practiced saying the Korean sentenc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나, 저는 원합니다. I want. 오케이. 그래서 몸매 가꾸는 것을 into shape. get into shape. 얘기했죠. get into shape. 몸매 가꾸다. to get into shape. 언제? before the summer comes.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the summer comes. 그럼 여름이 왔어, 안 왔어? 왔어. 여름이 오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어? 틀렸죠, 그러면. 그쵸? before the summer,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before the summer will co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잖아. 여름이 오기 전이니까. 지금 여름이야, 여름 전이야. 여름이 오는 건 미래잖아. 그쵸?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the summer will co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여름이 오기 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너는 언제 몸매 가꾸기를 원하니? 라고 묻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When do you want to get into shape?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이 책이 잘못됐죠. will come 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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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근데 말이 별로 어려워.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래?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네.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배우지 않았나요? 네. 배웠죠.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똑같은 거 적용되는 거 누구야? 만약 라면, if라고 하면 안 돼. 만약 라면. 그래서, 만약 라면에도 안 되죠. 됐습니까? 예.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중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강조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I want to get in shape if no summer comes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올 것이지만, 현재 시제로 미래 일을 표현한다. 왜? 언제 몸매 가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제 가꾸고 싶어? 언제, 언제? 여름이 오기 전에. 습니다.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 얘기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before 때문에도 맞는데 before 말고도 그러면 before 말고 또 뭐도 가능합니까? 시간에 after도 되고 before도 되고 또 still, still? until 또 when while as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익히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할 때 자꾸 뭐 합니까? 그렇죠. 끊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 뭐예요? 가만 생각해봐. 여기 will come이 있어. 이상한데? 뭔가 좀 똥 발린 것 같아. 똥 돌다 똥 같은 기분 드는데 왜 그렇지? 아 이거 언제?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어디 벌점 벌써 will come이야. 그렇습니까? 자, 너는 끝낼 수 있겠니네요. 넌 끝낼 수 있겠니? Can you finish? Can you finish? 리포트 쓰는 것, writing the book report 하면 되겠죠. 어, 정말 많이 한 finish doing이죠.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그래서 N은 즐긴다.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강의 보면서. N enjoys TV 보는 것. 그렇죠. watching TV. 그녀의 여가 시간에
free time. 자,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time 대신 쓸수 있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힌트는 S로 시작합니다. 어? 스퀘어? 스퀘어? 스페어 타이어가 뭐야?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차 트렁크에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 숨겨져 있는데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 여분의 시간. 됐습니까? In her spare time. In her free time. 됐습니까? And enjoys watching TV in her free time. Spare time. 됐고요. 다음, 나는 희망한다. I want. I want. 아, 미안. I hope는 미안. I hope. 너 만나는 것. To meet you. To see you도 됩니다. To meet you. 사실은 to see you가 나아요. 처음 만나면 meet이고, 만났는데 다시 만나는 건 to see you. 어쨌든 soon 하면 되겠죠. I hope to meet you soon. I hope to see you soon. See you soon. 우리가 작별 인사할 때 see you soon 이릅니까? meet you soon 이릅니까? see you soon이야, meet you soon이야. See you soon. 그렇죠.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는 거니까 see입니다, 원래. meet은 처음 만날 때 보통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되돌아보겠습니다. 구분하기였는데요.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로는 사실은 이 파트, 여기에 있는 이거, 뭐, 누구는 doing만 좋아해, 누구는 to도만 좋아해, 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문제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죠. decide to do, promise to do, mind doing, think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plan, fail, wow, what to do, deny, deny doing, 그렇죠? hate, 이다 이런 것들. 머리 속에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다 되는데 16에서 뭘 다뤘었냐? 둘다 되는데 아무 뜻안 변하는 애들도 있고,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하는 뜻이 달라지는 거. try, remember, forget. 저는 이렇게 안 나눴고요. 얘들 같이 했습니다. try, remember, forget, 같다. 그다음에 stop은 따로 했습니다. stop은 이걸 조금 다시 설명하면 stop의 1번 뜻은 not move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렇죠 quit의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이상 하지 않다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고요. stop 뒤에 doing이 오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sto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그랬죠. stop 뒤에 to do는 why에 대한 대답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부사로서 사용된 거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네, 알맞은 형태로 써라. The cool mountain air니까 I love to breathe 하든지 뭐 알죠? 그렇죠. I love to breathe 하든지 I love breathing 하든지 I love breathing. 나는 시원한 산공기로 숨 쉬는 게 엄청 좋아해 말이죠. 그다음에 my father hates more on weekends. my father hates walking. 또 되고 to walk도 되죠. 주말에 일하는 거 엄청 싫어하셔. 그다음에 don't forget more in your report by Friday. by Friday가 뭐죠? 금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금요일 전에는 before Friday. 오케이? 그럼 민규, don't forget. Don't forget to hand in your report. Forget이니까 handing도 되죠. Don't forget handing in your report by Friday. 둘다 되죠. 그니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까?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왜? 네. 네? 뭐가 이상한데? 둘다안 돼? Forget인데 둘다 되잖아!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답입니까? To hand in만 답이죠. 그렇죠. 자, 금요일까지 너의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잊지 말라는 내용이 과거에 했던 걸 잊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답이 하나죠. To hand in. 그리고 hand in이라는 것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Hand in, 뭐 하다, 제출하다, 뭔가 이렇게 써서 내다, 채워서 내야지. 아니, 뭔가를 써서 내다. 아까 했던 거 수거. 뭔가 써서 내다. fill out이었죠. fill out, fill out. 그 다음에 제출하다는 hand in. 그러니까 제출하다 hand in. 어떤 그런 걸 보고 서식이라고 그러면 서식. 서식의 내용을 채워놓고 내다 fill out, hand in. 설문지, questionary.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시. She tried to tell him the truth, but she couldn't. She tried telling도 되잖아. Trying. 안 됩니까? 왜? 왜 to tell입니까? 자, 그녀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뭐 했다? 그렇죠. 애를 썼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자, 여기에 to tell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어느 부분 때문입니까?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봤지만 못했답니까? 애를 써서 노력했지만 못했답니까? 어느 게 어울립니까? 그렇죠. 애썼지만 못했다가 어울리죠. 시험 삼아 해봤는데 못했어. 애를 썼지만 못했어. 어느 게 훨씬 자연스럽다? 애썼지만 못했어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는 telling은 답이 될 수가 없다. She tried to tell the truth.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됐습니까? 시험 삼아 해봤지만 못했다가 아니죠. 그건 어색하죠, 내용이. 자, 그 다음.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음. 오케이. seeing 와야 되는 이유를, to see가 안 되고 seeing이 와야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he tried to open the window, but she couldn't. 마찬가지, 오프닝이 안 되고, to open 해야 되는 이유 얘기해 주고, 다음 4번, 다음. 오케이, remember to pack your swimsuit, we will go to the pool. 마찬가지, packing이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고, 그 다음 4번. 마찬가지 to give가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I remember seeing Niagara Falls. It was wonderful. 왜 to see가 안 되고 seein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용상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야 할. 좀 이따가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로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나 그거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야. 아니면 과거에 봤던 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렇죠. 그 과거에 봤던 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어쩌다. 됐습니다. 나야가라 폴스. 안만 길어봤자. S 붙었는데? 아니죠. 이거 S 붙었다고 뭐가 아니다. 데이가 아닙니다. 뭐 취급한다? 됐습니다. Niagara Falls was wonderful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민규 하나도 안 놀라우니까 재미가 없군요. 그다음 계속해서 She tried to open the window, but she couldn't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시험 삼아 열어보았지만 못했다야. 애썼지만 못했다야. 그렇죠. 노력했지만 못했다니까. 그래서 얘는 오프닝이 안 되고 투 오프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투팩입니까? 우리는 수영장에 갈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거야?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부하는 거죠. 앞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할 일이니까 투팩이죠. 왜 기빙이지? 오케이. 내용이 만약 너의 와이프가 너한테 뭐 한다면? 승질을 낸다면 이 말이고. 떼떼거린다면 해라. 한번 줘봐라 이 말이죠. 한번 줘봐라. 뭔가 시험 삼아 한번 그녀에게 꽃을 한번 줘보렴. 효과가 있을지도, 화가 누그러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애를 써서 막 꽃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막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시험서만 한번 줘보는 거야. 시험서만 줘보라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to give가 아니고 giving이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가만 보니까 풀어보니까 이 부분의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그쵸. 해석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문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문법적인 영역과 뭐 읽기 능력 잘하는 것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법이 되어야지 또 읽기도 되고 서로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도 단어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알아야지 그쵸. 핸드인이 뭔지 필아웃이 뭔지 알아야지 뭔 소린지 알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치 부분에 주의해서 해석해라. I remember reading the book last weekend. 난 지난 주말에 그 책 읽었던 사실을 언제 기억하고 있다? 현재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죠. remember 뒤에 주의니까. 그 다음에 he stopped watching the show. 그래서 he stopped는 he didn't move야. he quit야. 그렇죠. He quit이죠. 그래서 그는 쇼를 보다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He quit watching the show.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재미없는 질문. 여기에 to watch로 바뀌면 그는 가던 길을 멈췄다. 쇼를 보기 위하여. 전혀 반대되는 뜻이죠. 하나는 더 이상 안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억하는 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은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기억합니다. I remember. 그렇죠. I remember. 뭐 이상하게 썼다. 램버라고 썼네. I remember 그녀를 봤던 것. 그렇죠. I remember seeing her. 어디서? somewhere before. 아니, I remember seeing her somewhere before. 그렇습니까? 전에 어디선가 somewhere before. 이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omewhere before. 빨리빨리 하지. 선생님 쓸데없는 설명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니까? 다음. 뭐, 유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유리가 과거에 깜빡했습니다. 네, 일단 유리 forgot. 자, 그러면 그 잊었던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이미 했던 일을 잊은 거야? 그러면 to do야 doing이야? 그렇죠. 그러면 유리 forgot to bring coupons 하면 되겠죠. coupons. 유리 forgot to bring coupons. 됐습니까? 다음 관용 표현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 포커스 17에 주의해야 될 것과 중요한 점은 뭐냐? 외울 게 많다. 그렇습니다. 뭐 왠지 오늘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뭐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오늘은 왠지 그러면 왠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뭐라 그러래요? 어? 오늘은 I feel like eating ice cream today, mom. 그런데 또 이럴 때 쓰는 게 뭐가? Feel like doing.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왔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숙제 막 영어 선생님이 막 미친 사람인 거야. 숙제 엄청 냈어. 그렇죠? 친구가 놀자 그랬어. 야, 영화 보러 가자. 그치, 그럼 난 뭐라 그럴까? 어? I'm busy doing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그치, 뭐라고? I'm busy doing, busy doing. 이렇게 써먹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조민구가 원생 만났어. 눈이 마주치자마자 쳤어. 아이씨, 재수없어. 그쵸?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보자마자, I can't. 영어 선생님 보자마자 쳤다니까 니가. 영어 선생님 보자마자 쳤다. I am
On seeing English teacher, I ran away. 하면 되겠죠. On seeing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보자마자 On seeing English teacher.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속담 하나 얘기했죠. 그쵸. 뭐 여기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옆에 그쵸. 커피를 딱 놔두고 그쵸? 커피를 놔두고 막 하다가 여기 뒀어. 여기 두고 마우스 막 하다가 팍 했어. 그럼 뭐? 뭐? 그런 상황은 뭐? 그런 상황에 쓰는 말 뭐?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coffee. 됐습니까?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울어봤자 소용없다를 익히란 말이야. It i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민규가 막 선생님 맨날 속썩이고 숙제 안 해요. 그쵸? 그럼 민규한테 숙제하라 는 것을 말해도 소용없다 하면 막 A에게 뭐뭐 하라고 말을 하다는데 같이 쓰는 말하는데 A에게 뭐뭐 하라고 말을 같이 쓰는 거지. A에게 네. 그렇죠. 그렇죠. 준비됐죠. 그러면 말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telling 민규 to do this. 아? 아니라는 거야. 아, 아파 죽겠다! 뭐뭐 해봐도 소용없다. It's no use doing.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될 건데, 그쵸? 뭐 방학이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방학이 시작되면 어떤, 어때요? 방학이 시작되면. 이미지 게임으로. 아, 네. Playing game. I'm busy playing gaming. I'm playing games. 그것도 있고, 에이, 방학 시작됐으니까 한 주 동안 뭐해? 영어 선생님 못 보잖아, 그치? 그치? 방학 시작되면 이제, 한참은 아니었지. 한번 너무 짧아. 아. 어, 눈치 빠른데? 야, 일주일에 두 번 하다가 한 번 오는 거, 큰 차로 아니야? 일주일 내내 안 하겠네? 숨에 숨 쉬어야겠어. 한 달 정도 해줘야지, 그치? 틱톡 쓰라고. 그러니까, 에이, 어제 한동안 못 보니까 어때? 어제 한동안 못 보니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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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ook forward to seeing 하겠죠, 그렇죠. 보고 싶어서 못 겠는지, 그렇죠? 그렇죠. Look forward to seeing 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Can't wait to do. 됐습니다. 중요한 했어. Can't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그렇죠? 네, 그 다음에 used to는 뭐 be used to doing만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일단 얘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 얘랑 같은 말이 뭐가 be accustomed to doing. 그래서 be familiar with doing. 뭐뭐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다. 이 끝에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used to doing 했죠 이번에. 그쵸,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좀 이따 배우게 될 수동태. 수동태. 뭐 예를 들어서 the water is used to put out fire. 그 물이 뭐 된다? 사용되어진다. To put out fire. 뭐 하기 위하여, 불을 보기 위하여. 소방용 물입니다. 이 말이고. The water is used to put out fire. 그런 것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은 노래 가사에 많이 나와요. 어떤 노래가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이렇게.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im 뭐 이런 식으로. I can't help falling in love이 뭐야? I can't help falling in love. I can't.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에 빠지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야. Can't help doing 하면 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 내용이 뜻이 뭐냐. I can't avoid doing 하고 같기 때문이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I can't help doing, I can't avoid doing.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수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더 했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꾸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I mean, used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Be familiar. Be familiar 쓸 때는 with 바꿔도 되고 또
accustomed to. 됐습니다. I am accustomed to living in the city. 난 도시 생활에 익숙해. On seeing Daniel, I ran away. 뭔 뜻이야? On seeing Daniel. 다니엘을 보자마자 I ran away. 난 뭘 해버렸다? 달아나버렸다.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가르쳐줬기 때문에 좀 이따 학교에서 어차피 시험 칠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표현에 대해서 On seeing Daniel, I ran aw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wife is busy preparing dinner in the kitchen. 나의 아내는 어디에서 뭐 하느라 어떻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Prepare, 뭐 하다? 그렇죠. My wife is busy preparing dinner. 그 다음에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그래서 wound가 뭐디? wounded soldier가 뭐디? 네? 못 찾았다. 그러니까 wounded soldier죠. wounded soldier. 그래서 wound가 동사로서 상처 입히다죠. 동사로서는 상처 입히다, 부상당하게 하다. 명사로서는 뭐겠어? 부상이죠, 상처. 그러니까 부상이란 뜻일 땐 비슷한 말 I로 시작하는 뭐예요? Injury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축구 시간 더 주는 걸 무슨 타임이라 그래? Injury time이라고 그러죠. Injury time. 네? 그러니까 그 태클 걸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막 아 이러고 이러고 원래 전후반 몇 분이야? 전후반 90분, 45분, 45분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다 4분, 5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보고 무슨 타임이라고 그런다고? Injury time이라고 그런다고. 됐습니까? 인저리 타임 어떻게 정합니까? 심판이 스탑워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스탑워치를 자꾸 찍으면 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저리 타임 덕을 많이 받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운드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운드는 그녀의 가족은 뭐 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걱정을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상처에 대해서. 그니까, 그녀의 상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있는 거야. 이거 can't help doing. 그니까. 자, 그러면 얘는 can't help doing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 시험 문제 내거든요. 같은 표현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기로 한 거. On seeing Daniel, I ran away는 Daniel을 보자마자 난 달아났던데요. 이거 같은 표현이 뭐냐? 같은 표현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On seeing Daniel, I ran away는 as soon as I saw Daniel, I ran away 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뭐냐? 얘는 뭘 썼다? On doing을 썼다. 그렇습니까? 얘는 as soon as가 뭐다? 그렇죠.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As soon as가 접속사 덩어리고 뜻은 누가 뭐뭐 하자 맞아. As soon as I saw Daniel, I ran away.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꿔 써라라거나 이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써라라는 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학기 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예, My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는 같은 표현이 뭐냐? Her family cannot what? No.
그래서 저는 잘 안 외워서 학창 시절에 어떻게 외웠냐.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자, 이번엔 worrying이 아니라는 거죠. Cannot but do. 할 수밖에 없어.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이 표현이 둘이 같다라는 거.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A에서 이 파트는 좀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좀 봐야 될. 그래서 이렇게 뭐 표시해놓고 자주 보자라고 표시하면 좋겠어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B.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고쳐라. I don't feel like to eat.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난 먹을 기분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 don't feel like eating. 해야 되겠죠. I don't feel like eating. 자, 왜 이렇게 돼, 사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이 like가 전치사기 때문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Feel like doing. I don't feel like doing. I'm in the mood of. I'm not in the mood of. I'm not in the mood of eating. 하고 갔죠? I'm not in the mood of eating. I don't feel like eating. 그러니까 I'm not in the mood of eating. Mood는 알죠? 이거. 그쵸? 분위기 이런 뜻이죠. I'm not in the mood of eating. I don't feel like eating. 그 다음에 you cannot help reading this article. You cannot help reading this article. Article이 뭐든가요? 신문기사. 그렇죠, 신문기사죠. 그래서 you cannot help reading this article은 해석도 중요합니다. You cannot help reading this article은 너는 이 신문기사를 그렇죠, 안 읽을 수가 없다. 읽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You cannot but read this article. You cannot but do. You cannot help doing. You cannot avoid reading this article. 됐습니다. 그 다음에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long.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우리 가게를 뭐 하시느라? 운영하시느라 매우 바쁘시다. 그래서 run이, run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면 뛰다가 아니고 뭐하다? 이 목적어를 뭐하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됐습니까? 경영. 경영이 뭔지 알죠? 운영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겠죠.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들은 밴드에 가입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표현, they can't wait to join. 알죠? They can't wait to join the band. 그래서 똑같은 to가 아니라 이겁니다.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오케이. 자, 나 지금 춤출 기분이 아니야. Dancing now. I don't feel like dancing now. 그럼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네요. 난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묻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I can't, 뭐 cannot 잘 되고요. Help asking him about that.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나 앵무새 같죠. 영어는 앵무새들이 잘 배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영어는 얘가 기억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별로 필요 없어.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t help asking. I can't help asking. I can't but ask. Okay.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On hearing the news. 그렇죠.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는 같은 표현.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같은 표현. 그렇죠.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시제 과거죠. 여기 비겐이니까.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began to cry.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을 뭐한다? 기대한다. So I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it. 그치?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it. 같은 표현. I can't wait to learn. 딴 것도 가져줬나 혹시 내가? 아니요. 딴 것도 물론 있는데. I am eager to do this. I am eager to learn more about it.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낮 동안 낮잠 자는데 익숙하네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 익숙해요? 낮잠 그러니까 언제 익숙해요? 언제? 그렇죠. 그럼 그녀는 현재 익숙합니다. She is too sleeping. 그렇죠? She is accustomed to sleeping during the day. She is familiar with sleeping during the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집에 가고 여러분들이죠. 난 현재 집에 가고 싶어요. I feel like 누가 투라 했어. 클라스 집에 못 가지고. 아니 그거 뭐 글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I feel like going home. I feel like going home. Going to home 돼요? Go home 주고 형 go home. 아, 누가 여기 투는 안 묻습니다. Go home 이고 go home. 양키 go home 이고. Go to my house. Go to my house. Go home. What go to my house를 씁니까? Go home 아무튼. I feel like going home. Feel like doing을 써보란 말이에요. Feel like doing. 자, 이 똑같은 표현 want를 쓰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go home 하고 갔죠. 나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당신과 일하는 것. Working with you. 그러니까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오케이. 그래서 예? 왜? 2분이나 남았는데. 아, 2분 동안 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여기 8쪽부터 풀이하겠죠. 수고했습니다.